쳤을 때 어디에 맞아서 다시 어떻게 간다라는 거를 공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서 치신 공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도하님께도 한번 여쭤봤더니 도하님도 그 형태로 치셨을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두 여성 고수분들이라는 거를 네, 인정을 합니다. 되게 이렇게 막 빵꾸다 네. 뭐 이런 용어를 하면 네. 유튜브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제가 좀 섞어서 표현을 좀 드릴게요. 아 근데 저도 약간 그게 익숙해져서 약간 그런 표현이 저도 더 좋은데 어 첫 번째 또 세 네.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 1대1이고요. 1대1 정말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준성님 네. 보이는 라디오 같이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신랑 구하기라는 프로그램에 같이 방송을 아, 했었는데 그러면 신랑님이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남이에요. 네. 네. 아 동네 죽방 대회 3등 친구 서열에 2등이시네요. 친구 서열에서 2등.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네 죽방대회에서 3등을 하셨고 친구들 서열 2등. 네. 아 근데 죽방대회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동네에서 자기네들끼리 한 것 같은데 아, 별로 쓸데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전혀 안 가는. 네, 네. 일단은 뭐 그냥 가고는 당구가 도한데 네. 어 약간 귀찮으셨나 봐요 접는 네, 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준성님이셨고요. 네. 그 다음 분은. 다음 분, 네, 한번. 야, 그렇습니다. 지금, 와. 네. 일단은 제가 저희 낚시무스님이십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팀이고요. 보트낚시 방송 하시고 계시고, 당구장을 운영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되게 액면으로 보시면은 네. 제일 당구 잘 칠 것 같은 포스가 네. 느껴져요. 아, 근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초크치를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시간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크치 저렇게 하는 분은요. 네. 고점자가 볼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딱 보면 네. 당구 더럽게 못 친다. 초크칠도 이제 고수와 하점자가 나눠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고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칠해야 될 부분만 슥슥 이 정도만 딱 칠합니다. 세 번 슥슥슥. 못 치는 분들 어떻게 하세요?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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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진짜 그거는 잘못됐죠.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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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이에다가 툭 한번 치는 거. 그러면 다이 진짜 다이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 당구장을 운영을 하셨던 분이 초크칠을 저렇게 한다라는 거를 봤을 때 당구장을 운영하신 게 맞는지 아, 네. 그것도 한번 조사해봐야죠. 네, 조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고요. 아 당구장 CEO배 당구대에 나가서 참가 예선 탈락하셨죠.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렇게 치시면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그 낚시 대회에서 아, 그 경력 당구 경력을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네. 낚시에 대한 아 그러니까 아, 본인 그 네. 방송 어떻게 보면 어필 위주로 경력을 적어 주셨네요. 그럼 이거는 뭐 읽지 말까요? 다들 뭐 관심 네.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각오는 현수보다 당구 현수를 당구보다 얼굴을 이기고 싶어 하게 되어 참가하게 됐다고. 어 아, 굳이 그러면 뭐하러 여기 당구 대회까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참가하셨는지 아, 아.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네. 어떤 승부가 날지. 네. 그럼 좀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각오해서 나온 것처럼 네. 현수님하고 저기 낚시무스님 계신데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조금 남자가 둘밖에 없다. 얼굴로만. 제가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한번 꼭 해야 된다면. 진부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 낚시무스님이지 아, 그렇죠? 않을까. 네. 왜냐면은 되게 현수님은 네. 그 옷차림새 보이시죠. 네. 되게 대충 뭐든지 대충. 네. 네. 그것보다 약간 차려 입으신 낚시모스님이 네.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굴은 언급만 안 하시고 너무 약하죠. 야 잠깐만요. 아, 너무 세요. 너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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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겼습니다. 행공 이겼어요. 아 당구장 운영하신 분이 맞네요. 뱅킹 실력을 보니까 야 이거 대충 치는 것 같은데 당구장을 운영하신 분이 맞아요. 일단은 흐뭇하세요. 흐뭇해. 지금 분이 칭찬하는 게 지금 들리거든요. 네 옆에서 들리니까 아 웃음을 아, 계속 지어주시네. 아 정들겠어요 이러다가 아, 웃음을 계속 지어주시니까 아 되게 좋아하시네. 네. 아 지금 굉장히 고수인 척을 계속 하시거든요. 네. 아 지금 소리 들리죠. 끼끼 이 소리가 아~ 이제 당구 초크 받을 때 하수들이 많이 내는 소리예요. 하수들. 아 초구를 여태까지 치셨던 분들과 초구는 다르게 치셨죠. 이렇게 치는 게 원래는 맞죠. 뭐 네. 기본 정석이긴 한데 네, 차라리 정석대로 치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편한테 이제 볼도 줬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초구를 저렇게 못 치게 되면은 볼을 주게 돼요. 네, 볼을 줬죠. 간단하게 1점 득점했고요. 야, 그래도 현수를 이번에 칭찬을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심판을 보는 거는 정말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서 만약에 방송 욕심을 좀 내가지고 아 맞았나요? 네 맞았습니다. 네 이득점. 아 이득점. 오. 저는 저렇게 지금 심판을 비현수가 보고 있는데 그냥 네. 심판만 봤으면 좋겠어요. 또 쓸데없이 너무 그 방송 욕심을 내가지고 재미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 분량만 뽑아먹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갖고.
비디오판도. 아, 네, 진짜. 좋아요. 아, 저런 거는 뭐 그냥 기억해 봐줘야 됩니다. 네, 비디오판도. 아, 두 분 정말. 아, 다 게임을 하시네요. 게임 하시는 거죠? 게임 하시는 아, 겁니까? 네. 싶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다행인데, 비트코인 시세라든지. 뭐. 자, 판도 혹시 가능하신가요? 아, 됐어요. 제가 볼 때 네, 무조건 그냥, 됐는데.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 상황에서 판독에서 자자 그대로 진행할게요 준성님 네. 네 그대로 진행할게요 야 요거 아. 이것도 일단은 그 비슷한 우라 네, 되게 건들건들하게 인사하긴 네, 했어요. 네, 그러면 저거는 일단은 매너가 된 거거든요. 네. 어떻게든 인사를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네, 그렇죠. 저희 당구 방송에서는 저런 좋아요. 백시기로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저희 팀이 또 이기겠네요. 아, 그렇게 되네요. 야, 그래도 전 당구장을 운영하셨던 사장님이신데 저력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되게 심오하신 네, 표정이. 아, 너무 열치시는데요? 네. 저희는 일단 이런 후루꾸가 들어가면 노래를 하나씩 틀어드려요 저희 방송에서는 어떻게? 후루꾸루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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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아, 그 만사만님의 노래를, 네, 노래 네 그 노래를 틉니다 저희는 네. 쫑이 나면 이제 키스 미 달링 이 노래도 틀고 있고요 어 너무 네. 재밌겠네요 방송이 네. 오 아 힘만 있으면 아, 되는데 힘이 됐, 없어요 아니 근데 흘러내려가요 흘러내려가요 없어요 네 흘러내려갑니다 아, 야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일명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저런 공 뜨면은 저런 공 뜨면 찬스 볼 아 아, 안 되죠 이거는. 아야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무슨 공이죠? 파이어 에그 볼이라고 해가지고. 예. 파이어 에그인데. 어 잘 치셨어요. 약간 조금 모질아요. 이거 조금 모질아요. 예 이거. 어 근데 이거 충분한 배치거든요. 어 네 여기서 이제 사장님 표수가 납니다. 예? 전 사장님 표수가 나요. 야 근데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거는 약간 오시성으로 조금 갖다가 올려놓는 게 맞는데. 아, 그럼 괜찮습니다. 잘 쳤습니다. 네, 잘 쳤어요. 네. 초남이 잘 쳤어요. 요거 이제 500담화 이상 치시는 분들은 이제 셀이라고 해가지고 공을 이제 갖다가 모으는 기술을 좀 사용하는데 뭐 150에 200이나 뭐 300까지는 세리 기술을 사용하기에는 맞습니다. 너무 어렵고. 되게 근데 지금 기분 좋아지셨어요. 누구야? 낚시무스님. 네, 지금 자기가 칠 수 있는 공 어떤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근데 저 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고요. 당구장 사장님을 하셨던 분이 끼끄끼끄끼끄 효과를 저렇게 바르는 거는 굳이 저 자세를 저렇게 안 잡아도 돼. 오, 너 공 맞았어요. 옷으로 공을 건. 아, 다음 턴으로 넘기겠습니다. 넘겨야 됩니다. 이거는 네. 야 이거는 비디오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비디오. 이거 비디오 한번 해. 진짜 맞았어요, 근데? 아 옷에? 비디오 지금 비디오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로. 옷이 닿으면은. 아니 오토바이를 당구장에서 타시면 어떻습니까? 예. 아 이 오터치가 있었네요. 투터치가 아니라 오터치가 있어갖고. 진짜 옷을 보시면 진짜 거의 오토바이 타는 네. 기세입니다. 아 멋있어요, 남자요, 남자. 오!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좀 어렵고 하는 저도 공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는 이제 정확한 이제 입사각과 반사각이라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당구에서? 아, 네네 들어봤죠. 입사각과 반사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공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공할 수 있는 공 그렇죠. 배치였는데. 약간의 역신에도 살짝 필요했었어요, 아까 그 공은.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두께로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네. 회전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건드렸다고요? 아 건드렸다고 아 정말 아까 낙시모스님과는 다르게 먼저 자기 자신이 제가 건드렸습니다 아 말씀을. 그렇습니다 낙시모스님은 일부러 지나치려고 그랬어요 아, 아까 옷으로 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매너 점수가 있다면은 그 1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로 아 낙시모스님 사장님이신데 되게 교활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당구에 조금 특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당구에서는 내가 상대방한테 치면은 당구비를 못 받잖아요. 아, 가끔 1대1로 네. 오신 손님한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가지고 약간은 양아치. 네, 약간 아이고, 양아치. 아이고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 분한테 양아치까지 나. 아 정말. 제가 오늘도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좀 이런 표현하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낙시모스 팬분들께. 오, 야. 이거 한 번에 무조건 한 큐로 치시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사각과 반사각을
알고 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감이 좋다? 라는 네. 고수분들이 이렇게 치면은 이제 정확히 알고 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 분은 이제 감이 좋다. 아, 역시 칭찬을 하면은 당구는 네. 안 맞아요. 아, 일부러 말긴생이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당구 방송을 할 때 네. 칭찬을 합니다. 아, 저분은 지금 굉장히 잘 쳤습니다. 포지션도 좋고요. 너무 잘 쳤어요. 아, 지금 300점 실력인데 500 넘는 것처럼 치고 있어요 하면은 당구 안 치세요. 이건 뭐죠? 이거는 흥미를 좀 지치셨나요, 혹시? 그냥 재미를 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150점을 두 분이 동담화를 치고 계신데 70대 40. 야, 이것도 아까 그 입사각 반사각. 야, 이쯤 되면은 이거를 아시는 분이 아닌가 네. 싶어요. 요런 감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네. 약간 근데 이분 포스는 약간 진짜 약간 동네에서 그래요. 약간 여자 흘리고 다니 여자한테 흘리고 다니는 당구 잘 치는 네, 오빠 이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잘 쳤네요. 잘 치셨어요. 잘 치시네. 뭐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중얼거리시고 계시는데. 네, 되게 각을 재시는 것 같아요. 60에 40. 각을 재시는 예.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공이 나올죠? 야, 각을 이제 재셨나 봐요. 60에 40. 자, 여기서 분리가 뭐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장은 그렇게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에 뭐라고 중얼. 아, 이번에는 뭔가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셨기 때문에 아마 실패하시지 않을까. 네, 아까는 딱 자신 있게 60, 40 말씀을 중간에 걸렸는데 그렇죠? 아, 네, 진짜 안 되죠. 제대로네요. 네, 이거는 이제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자신 없는 공이다. 자신 없는 공이다. 고개를 갸우뚱 한번 하시고. 기분 좋으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볼이 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입사각 반사각에 의한 원쿠션. 네, 이거 만약에 또 성공했다. 칭찬은 안 친다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면 안 칩니다. 제가 당구방송 하면서 느낀 점은 칭찬을 네 형님이 또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띄우시고 되게 광대가 중을 걸었어요. 지금 한 번 더 중을 걸었어요. 30 뭔가 외쳤어요. 자, 그럼 득점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보시면 이거 약간 역시네를 역시 네. 야 그래요. 중을 걸었잖아요. 중을 걸었잖아요. 예, 득점입니다. 자, 이제 낙시무스님의 컷을 보면은 중을 걸었냐 안 걸었냐에 따라서 다음 공이 이제 득점이 될 확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30 뭔가 중을 걸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과연 이건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비록 성공은 안 됐지만 네, 아깝네요. 근데 거의 진짜 성공된 것처럼 네. 되게 엄청난 플레이였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거 직접 본 거야. 네, 직접 본 건데 약간 들어와서. 뽀록인 것 같아요. 네, 뽀록이었는데 안 들어갔으니까 일단. 네. 야, 이게 입사 이제 이게 입사각 입사 분리 이제 반사각이거든요. 이거를 진짜 잘 치시는 것 같습니다. 주특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이의 그 감이 좋다. 본인이 진짜? 쳐내야 되는 그 내가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내 공이 어디로 간다라는 거를 알고 치는 어느 정도의 감이 있지 않나. 이거 보세요. 원 쿠션은 와, 진짜 각을 아시고 치시네. 원 쿠션 이상 치기 대회가 있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오, 잘 치시네. 야, 거기 나가시면은 예선 탈락하시겠는데요? 찬스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찬스를. 아,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아, 찬스. 자, 이거는 여기서 무조건 또 제일 좋은 건 일단은 1번. 1번이죠. 네, 1번이죠. 네, 상대팀하고 점수 네, 바꾸는 거. 자, 낙시무스님이 어떤 걸 뽑으셨을지. 현수님이 오늘 분량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 저런 거라도 해야. 아니,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야, 여기서 지금 하시는 거죠? 네. 네. 프리볼. 자, 프리볼이 뭐죠? 자기가 놓고 싶은 위치에 네. 공을 놓을 수가 있어요. 수구의 위치를 네. 바꾸는 거죠. 수구의 위치를. 네, 그러니까 적구. 그러니까 낙시무스님 뽑으셨으니까 네. 지금 준성님이 치실 공을 다른 곳에 놓고 싶은 곳에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준성님이 치어야 되는 공이 노볼이죠. 네네네. 네, 준성님이 노볼을 치는데. 자, 네. 어디에 놓으실지 가장 어려운 곳에. 그렇죠. 저렇게 놓는 거 좋죠. 네, 그렇죠. 저거 좋은. 아예 안 보이게. 아니야, 지금. 죄송한데
네, 빨리 안 하시면은 탈락입니다. 형님이 치실 차례니까 형님이. 어, 공만 놔주시고 치시는 거는 준성님이 치시는 거예요. 네. 네. 놓으시고 준성님이 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치실 수 있으면 치신다고 하면은 더 멋있어지는 공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친다면. 잠깐만요. 어, 어떻게 치시는 거지? 야, 아깝네요. 네, 아까워요. 네. 근데 사실 조금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치셨는데 오른쪽으로 치셨으면 조금 더 네.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네, 맞습니다. 어, 그래도 잘 치셨죠. 공 하나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닌데. 맞아. 그리고 찬스를 되게 잘 쳤어요. 네. 찬스를 이제 상대편에서 잘 사용을 했고. 자, 이제 세 개 차이고요. 공의 배치가 일단은 칠만해요. 네, 칠만해요. 네. 끌어치기 하면은. 어, 끌어치기를 하는데 이것도 회전이 조금 어설프게 들어가면은. 그렇죠. 정확한 각이 필요하긴 해요. 네, 이건 두껍게 쳐서 백식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운 공은 아니었어요. 네, 쉬운 공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자신이 없었으면은 뭐 우라돌리기도 있긴 그렇죠.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어, 자신이 있었으면은 지금 같은 그냥 바로 그냥 맞히는. 이게 좋았을 수 좋은 포지션이죠. 야 이렇게 아, 또 공이 어, 또 공을 줬네요. 네 굿샷이에요 굿샷. 네 굿샷이었습니다. 자, 지금 선두하고 있고요 준성님께서. 야 이렇게 되면은 다음 경기를 저희가 무조건 이겨야 되네.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준성님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제는 좀 낙시무스님을 좀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낙지무스 네. 자기 편한데 응원하셔도 돼요. 아 해도 되나요? 네. 아 저는 자연스럽게 아까 진익님 때부터 저희 팀을 응원을 안 하게 돼갖고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팀 응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자 이 끌어서 쿠션을. 아 끌어서. 그게 이제 그, 아 굿샷입니다. 요거는 이제 회전 주기가 왼쪽으로 치기에는 회전 주기가 조금 다리에 붙어 있어서. 아 맞아요. 어 이쪽으로 잘 치셨네요. 네. 네 좋은. 네. 네, 아주 좋은 네. 그 샷이 그 나왔어요. 초이스였습니다. 네, 초이스도 좋았고 네. 샷도 좋았고 100점짜리네요. 어, 지금? 이건 진짜 잘 쳤어요. 어. 야, 이것도 굳이 이렇게 세게 치실 필요까지는 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약간 불안하신가 봐요. 세게 쳐서 네. 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 네. 아예 컨셉을 이제 그렇게 잡으시네요. 네. 그냥 아예 그냥 세게 쳐서 어. 네, 득점 확률이 나한테는 이게 유리하다 생각을 하시고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치실지? 어 생각하시는데요? 중얼거려야 되는데 중얼거려야 맞아요. 이분은 중얼거려야 맞아요. 옷에 또 닿는 거 아닙니까 저거? 아, 중얼 안 거리면 안 맞거든요 이 형. 오! 우와! 맞췄어요. 와 이거 진짜 명장면이었네요. 와 진짜 명장면이었어요. 자 이제 한 개 차이예요. 한 개 차이고 다음 공도 칠만하고 아주 괜찮은 볼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흰 공을 그냥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요. 회전 잘 줬습니다. 회전 잘 줬어요. 오? 아! 아하 이거 공을 던진 수준이었죠, 금방은? 지금은 낚시 무스입니다, 확실히. 그냥 낚시 무스, 예, 스무스하게 낚시를 하시는 것처럼 공을 그냥 낚싯대를 던진 것처럼 해버렸어요. 이렇게? 아, 오시를 했었는데 안타깝네요. 네. 아, 원쿠가 정말 살짝만 더 생각했으면 원쿠가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렇죠, 네. 아, 그래도 뭐 다음 공을 디펜스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어렵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아 네 이것만 그냥 보여주셔도 당구장에 여자가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 좋지 않습니까? 아, 아 나이스 겐세이. 아, 나이스 겐세이. 아, 나이스 겐세이긴 한데 지금은 일단은 득점하는 게 먼저지 뭐 지금 디펜스할 네. 상황은 아니고요. 아 근데 뭐 그렇죠. 스코어상 지금 박빙의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득점할 확률이 조금 적다 싶으면 디펜스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빡으로 갈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아니고 네 어려워요. 지금 약간 쪼셨어요. 네 그렇죠. 자 방금 이 지금 포지션에서 도하님 같은 어떤 공을 치실지. 어 저는 저렇게는 안 쳐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저렇게는 안 치고. 저렇게 치면서 지금 공을 상대편한테 네. 완전하게 파이어 에그 볼로. 네 그냥 약간 난 계산대로 가겠다 이런 네,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어. 큰 뭐 영혼 있게 치는 스타일은 아니시네요. 낙스무스님께서. 그러게요. 네, 그냥 뭐 절대로대로 하면서 치시는 게 네, 맞지 않나 싶어요. 자, 이거 아까 칭찬을 드렸는데 오! 이제는 쳐야죠. 낙스무스님도 이제는 치셔야죠.
이거 공이 모이는 볼인 거 혹시 아시나요? 아 이렇게 치면은 근데 제가 좀 두려운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2대2가 돼서 제 차례가 와서 네. 저희 둘이 칠 때 뭐 도아님 방송 도아님 같은 경우에야 방송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셔서 잘 치시는 걸 알지만 제가 야, 이렇게 전 진짜 못 쳐요. 아유 제가 아는데 네. 방송 봐서 진짜 잘 치시죠. 아 안타깝습니다. 아, 안 들어갔어요? 네 안 들어갔어요. 안 맞았대요. 네, 아 같은 팀에서 안 맞았다고 하니까 안 맞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따가 혹시라도 2대2 결승전을 가서 제가 도아님하고 치게 된다면 이거 제 실력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러실 것 같아요. 야 노우씨 해설하는데 한번 이따가 치는 거 보자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제가 쳐서 개욕 먹을까봐 야 그것도 좀 걱정되긴 하네요. 네 그거는 사실 시청자들은 네. 잘 치든 못 치든 약간 욕하시는 분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정도 뭐 해설을 할 정도면 너도 좀 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야 그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네요. 오 잘 쳤어요. 살짝 아까웠네요. 야 이거 강약 조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어떤 공 선택을 하시는지 아 원쿠션 보시나요? 원쿠션 보시는 어떻게 거 어떻게 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키스를 이용해서 일목적구를 그냥 살짝 갖다가 이렇게 치면 차라리 그냥 신뢰를 많이 주고 여기 그 뭐야 그렇게만 그렇게 이제 회전을 많이 주 신뢰를 네. 많이 주고 네. 다이에 먼저 맞춰서 네 다이에 그 맞춰서 밑에 쪽에 있는 그거가 이제 할고 올라오게 네 할고 올라오게 방법도 있었죠. 네 저였으면 그렇게 쳤었는데 그렇게 치는 방법도 있으셨죠. 하나 치셨고요. 자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길이 있는데 그렇죠 저렇게 해갖고 원 쿠션 내지는 투 쿠션으로 맞추는 방법도 있고 네, 이게 세 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저렇게 이거는 득점이 되겠죠. 네, 네 득점이 됩니다. 네. 야 그러면서 다음 꽃 포지션도 좋거든요. 오 좋아요. 찬스 쓰신답니다. 찬스 나왔어요. 네 적절한 타이밍에 찬스를 쓰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개 남고 세 개 남으셨거든요. 자 찬스 어떤 게 나왔지? 이거는 뭐 상대편하고 점수 바꾸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뒤로 치기라든지 아 여기서 코끼리 코 열 바퀴 후에 치기 자 코끼리 코 열 바퀴 후에 바로 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낙시모스님 개그로 가느냐 진지하게 치시는 일단은 모서리에다가 이마빠가 안 다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큐때 잡아주시고요. 자, 자, 저를 빨리 쳐주세요. 이거 잘 치셨어요. 그래도 잘 치셨어요. 어지러워요. 어제 형님 술이라도 뭐 드셨다면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아 지금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근데 금방의 찬스는 한 번의 찬스가 아니고 거의 기력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러면서 득점 형태 정말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공을 준성님께서 성공을 했거든요. 네, 잘 쳤습니다. 잘 치시네요. 잘 치셨어요. 네, 저게 주특기예요. 제가 볼 때 원쿠션으로 치는 게 주특기세요. 오, 이런 분들은 이런 거는 네, 좀 감이 조금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고 원쿠션 치시는 거는 진짜 잘 치시네요. 네, 사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사구에 특화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분이 조금만 더 치시면 이제 300까지 금방 올라가거든요. 돌고 남은 후유증이 남을 법도 한데 그러게요. 네, 잘 치셨고요. 찬스? 찬스를 몇 번 쓸 수 있죠? 찬스는 한 사람당 하나 쓸 수 있어요. 네, 팀당 세 개이긴 한데 네. 그 다음 번 다음 탄 그러니까 한 네, 판에 번. 한 번씩. 네. 찬스가 하나가 없어지면 네? 찬스를 지금 앞에 두 분이 안 쓰셔가지고. 네. 아 그러면 쓰셔도 돼요. 그래요? 앞에 두 분이 다 안 쓰시면 그러면은 네, 사용하시면 되죠. 네. 자 찬스. 지금 상태에서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잡이시니까 네. 왼손으로 치는 걸로 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당구 칠 때 이런 걸 일단은 남의 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왼손으로 쳐도 네. 공이 쉬우면은 네. 괜찮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는 치실 수가 왼손으로는 있습니다. 남의 손으로 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할지 빨아치시겠죠? 아,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공은 치실만 했는데 이게 남의 손이에요, 남의 손. 왼손이 아~ 내 손이지만, 내 손 같지만 내 손이 아니에요. 아, 적절할 때 찬스 잘 썼습니다. 예, 찬스는 진짜 성공했고요. 왜냐면 진짜 잘 썼습니다. 한 점 남았었거든요. 아~ 됐어요. 됐습니다. 아~ 야, 그러면서 포지션도. 아, 이제 도대. 자, 여기서 찬스 안 써요? 아니, 찬스는 여기는 끝났어요. 저 있었나요? 이 팀은 예 아까 썼습니다. 아 우리 못 써요. 아 근데 이거 그래도 쉬워 보이지만 네. 네 그렇게 쉽지 않은 공이에요. 예 맞습니다. 약간 네. 끌어치기 뭐 각도 확실해야 하거든요. 끌어치는 공은 지금 회전 주기 힘드실 것 같고. 자 나와주시고요. 아 이게 뭐죠? 야 이거를 진짜 이거를 실패할 공이 아닌데 쉽진 않았지만 네. 아 이게 뭐죠? 야 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게 뭡니까? 아, 이게 갑자기 개그로 가시네요. 자 이거 회전 주기 쉽지 않은데? 아 근데 이게 이거 회전 주기 쉽지 않아요. 공이 붙어 있어요. 아 경기 끝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아 야 나이스. 이렇게 나이스 샷입니다. 나이스 샷. 근일님의 팀이 자 저희가 1점을 획득을 1승을 또 획득을 하면서 2승 1패로 저희가 앞서갑니다. 아 이거 두 분 근데 명경기였어요. 어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아 근데 이번 경기는 약간 지루하지 않았어요. 뭔가 지루했다는 얘기인가요? 지루하지 않았어요. 지루하시지 않았다고. 그렇죠. 네. 이제 점수가 박빙으로 네. 한 점 승부까지 갔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진짜 재밌었습니다. 두 분 다 네. 자기 턴에 하나씩 빼셨어요. 네. 그래서 약간 재밌지 않았나. 네. 그리고 찬스도 아주 적절하게 찬스를 성공을 하면서 네. 네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